컨설팅업을 하시는데, 유아 컨설팅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결제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간을 보는 거죠.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.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좀 더 경험해 보시고 결제하셔야 됩니다. 근데 경험해 보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가 보죠? 일단 이게 학생 1인당 뭐 연간 뭐 신차 한 대 값이니까. 네네네. 예.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물론 500만 원짜리, 그러니까 연간 500만 원짜리, 1000만 원짜리 컨설팅 패키지도 있어요. 네. 그런 거는 그냥 뭐 와서 뭐 1시간, 2시간 만에 그렇죠. 구매하시는 분도 많은데,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는 게 이제 뭐 4천만 원짜리, 5천만 원짜리 패키지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자식 교육에 관련된 문제부터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을 오래 그렇겠죠. 예. 뭐 대치동도 갔다가, 뭐 저는 여기 압구정 청담에서 하고 있는데 대치동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갔다가 다 가야 보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, 내부적으로도 코스트가 계속 비용이 발생이 되고, 네. 관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좀 확정하려고 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상담하셨는데 뭐 어떠셨는지 약간 물어보는 것까지 괜찮은데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 이제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푸시를 할 수 있는지. 혹시 상담료를 받으세요?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떨 땐 받고 어떨 땐 안 받으세요? 뭐 20분은 무료로 하고, 예, 예. 뭐 1시간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. 아무래도 1시간 받는 분들이 더 효과가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훨씬 높아요. 예, 그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는 무료 상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예, 할 수가 없다. 이거는 그냥 한번 물어보실 거면 500만 원 모르겠는데 4천만 원짜리부터는 대외비고 다른 데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. 경쟁사라든가 이런 저희 노하우만 빼가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.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상담료를 받습니다. 그리고 저희하고 안 하셔도 충분히 한 시간 정도 상담 받으시면 다른 데 가시더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제걸치기라 그러잖아요. 심리학에서. 본인이 그래도 얼마라도 내면 또 그 낸 부분을 어차피 차감해 주시거나 캐시백 해 주시잖아요. 아니면 서비스를 더해 주거나 그러면 훨씬 높죠. 결제할 확률이. 그리고 결제를 당기는 방법은 얼리버드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왜 결제를 당겨야 되냐면 이게요. 저희 코스트가 발생합니다. 늦게 결제해 주시면 저희 준비 다 해놨는데 만약에 취소가 되면 저희는 그걸 다 떠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미리 결제해 주시면 미리 저희가 준비합니다.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미리 결제할 수 있게. 그리고 뭐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코스트 비용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20% 올라갑니다. 하면 당기겠죠. 대신에 나중에 저희가 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드리거나 아니면 뭐 잘못을 했거나 그 경우에는 N분의 1로 정확히 환불을 해드립니다. 그럼 뭐 환불 조건에 대한 홈쇼핑이 잘하는 게 뭐예요? 먼저 땡겨놓고 환불해 주잖아요.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환불 규정들이 좀 까다로웠긴 해요. 합법적으로. 옷 같은 경우는요. 하도 그런 거 많았어요. 그냥 쫙 그냥 몇 벌을 해. 특히 사이즈가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. 위아래가. 그러면 두 벌을 구입해요. 두 벌 다 입어보고 그리고 반품하고 또는 색깔별로 다섯 벌 구입해서 다 입어보고 네 벌 반품.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동창 모임에 다 입고 갔다가 다음날 반품. 그런 사례도 많고요. 그래서 바뀌었잖아요. 택을 제거하면 반품 안 되는 거 그리고 왕복 반품했을 때 택배비는 부담하세요. 확 줄었어요. 택배비 부담을 시켜버리니까 택배비가 아까워서라도 반품을 안 하게 되더라고. 그런 규정을 만들어버리니까 낫더라고요. 그래서 뭐 환불해드리더라도 예, 규정을 얘기해주면 돼요. 미리 이런 부분만 빼고 환불해드립니다. 제가 예. 추가로 질문을 하나 네. 더 드리자면 뭐 환불 규정도 있긴 있어요. 네네네. 근데 조금 덜 민감하세요. 왜냐하면 교육에 관련된 문제잖아요. 네.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거는 사실 돈으로 보상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네. 조금 이제 그 대표님 그런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그런 좀 다른 방법 좀 강구하고자 혹시 다른 방법 있을까요? 제가 권하는 거는 예전에 어떤 유학하시는 분들도 권했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가 되니까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들
되게 좋아요. 그게 또 쌓이잖아요, 컨텐츠가. 그럼 상담할 때 보여주는 거죠.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게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고 채팅도 부모님과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. 더 나아가서 360도 방송도 가능해요. 저희는 아예 그냥 현장에 있는 것처럼 VR을 끼고 보시면 아드님이 옆에 있고 따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런 것이 특별한 거죠. 뭐 그런 기술은 아주 간단해요. 주요 타겟층이 이제 40대 네. 어머님들이신데 예. 그분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채널이 뭐 네. 지금은 밴드를 하고 있는데 예.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. 왜냐하면 더 가면 네. 컨설팅이에요. 저도 30만 원을 받고 네, 뒤에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예예 네, 예. 아니 죄송하진 않고요. 굉장히 고마워요. 자꾸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는 게 도움이 되니까 여쭤보는 네. 거잖아요.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제가 네. 더 연구를 해가지고 네. 더 확실한 걸 해드릴게요. 네. 어휴 감사합니다. 자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